노래가 리듬이 좋네. 아니, 이게 지나갔다. 이틀 다시 불러라야. 이제 다시 올게요. 아, 씨발, 안 해봐. 진짜 모르는 거, 딴 거 해면 안 될까? 에, 이거 몰라. 나 안 배웠어. 저 나이가요, 에, 보니까 한명숙 노래인데, 옛날 가수네. 제가 이제 저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요. 여기 끝나고 이제 저 제가 월요일 날 하루 쉬고 화요일 날 저 영장 나와서 입대해요. 제가. 22이요. 좀 늦게 가는 편이요. 그래도. 22인데, 뭐 22이라니까 또 막 사진 찍고 난리네 지랄하고 무슨 기자회견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영장 나왔어요. 예, 저 구속영장 나와서 이제 징역 갑니다 제가. 영장 나온 놈 치고 늙었다고? 저 이걸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여기는 내가 한 40대까지 보인다 그러더라고. 예, 밑에가 20대요 밑에가. 예, 쌩쌩해야지. 자, 음악 뮤직. 예, 다른 거 할게. 예, 이거는 나 진짜 몰라. 예, 그래서 예, 우리 저 어르신들 좋아하는 어? 심란한 걸 하라고? 안 그래도 여기 사람이 없어갖고 심란한데 씨발 또 심란한 걸 해? 뭐라 그래 지랄하고. 뭐 심란한 걸 하라 그러네. 야 심란한 걸 한다 야. 심란한 걸 같이 해줄까? 참 그 심란한 게 아니고 어수선해요 지금. 예. 아유. 알았어. 자, 그러면 예, 북녘당 편지라는 노래를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안동역하고 똑같은 노래인데 예, 가사만 바꿔치기 해가지고 예, 안동역이 돼버린 노래. 예, 원래는 예, 이 노래가 유영옥이라는 가수의 예, 북녘당 편지입니다. 근데 예, 진성이가 예, 이 노래를 싹 바깥이 해서 불러가지고 히트를 친 안동역이 된 노래. 예, 원곡 안동역 북녘당 편지로 예, 차렷 경례. 자, 여러분은 바람에 날려버린 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아. 예. 아유, 노래 소리도 좋고 진짜 신나는 노래네 지랄하고. 리듬으로 안동역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예, 부르다가 헷갈리면 다시 북녘당 편지로. 똑같아. 예, 똑같아. 자, 1절은 바람에 날려버린, 2절은 어차피 지워야 할, 예,
자, 이 반동력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 생각 가버려